안녕하세요. 프랑스 자수 문화원 후아윤의 프랑스 자수의 자수쌤 후아윤입니다. 오늘은 저와 이 핑쿠션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안에는 입체 자수랑 지금 평면 자수가 같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옆쪽에 있는 평면 자수들을 먼저 하고 꽃으로 넘어가야 모양이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잎사귀부터 시작을 해서 꽃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수실 색번호는 설명서에 써놨으니까 확인하면서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프렌치넛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실은 6가닥을 굵은 바늘에 끼워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 끝쪽에 아까 만들어 놓은 가지의 끝쪽에 프렌치넛을 넣고 중간에도 심심한 부분에 하나씩 또 넣을 것 같아요. 실은 잡고 바늘을 위에 올려놓고 두 번을 감싸서 같은 자리에 먼저 꼽아놔주세요. 잡고 있는 실을 항상 먼저 당겨줘야 모양이 망가지지 않으니까 패브릭에 이렇게 밀착을 해주시고 바늘을 뽑겠습니다. 너무 꽉 당기면 이 통통한 모양이 없어지니까 적당히 예쁠 때 스탑해 주세요. 이 옆쪽에 있는 불리언 로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6가닥을 역시 두꺼운 바늘에 끼워서 준비를 해놓았고요. 이 점 찍혀진 안쪽부터 시작을 해서 겉쪽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면을 채워갈 텐데요. 중간 점을 기준으로 아주 조금 위쪽에 먼저 이렇게 바늘을 뽑아볼게요. 점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아래쪽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뽑았던 자리 맞추어서 바늘 끝을 먼저 이렇게 걸쳐 놓아 주세요. 이번에는 바늘에 실을 감싸 줄 텐데요. 자, 바늘을 제가 검지를 이렇게 넣어서 먼저 받쳐 놓을게요. 천에 붙어 있는 이 실을 바늘의 위쪽으로 해서 돌려 주시는데 하나, 둘, 셋. 횟수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뜬 만큼
요 길이만큼을 길이를 만들어 주면 되세요. 저는 한세번 정도 돌리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대로 엄지검지로 잡고 바늘을 위로 뽑겠습니다. 손을 놓으면은 바늘만 빠져 있고 돌돌 말린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올라타는 거 없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 따로 보이는 실 있죠?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따로 보이는 실이 안 보일 때까지 당겨서 바짝 패브릭에 밀착을 시켜주세요. 일자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끝쪽에 바늘을 넣어서 일자 모양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놓겠습니다. 옆쪽에 나란히 하나를 더 만들게요. 이번부터는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서 감싸갈 텐데요. 처음에 만들었던 일직선 그 2분의 1 지점쯤에서 먼저 바늘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곡선으로 스마일 형태를 만들 텐데, 나온 자리에서부터 한 0.5 정도 반대쪽에 가서 실이 나온 자리에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바늘 끝을 뽑아 걸쳐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길이도 아까보다 길고 곡선 형태가 될 거라서 조금 더 많이 돌릴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저는 일곱 번을 돌릴게요. 이번에도 너무 꽉 조이지 말고 느슨하게 돌려서 바늘이 잘 빠질 수 있게. 뽑아서 올라타는 거 없이 이 말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이실 따로 노는 방향 쪽으로 당기고 당겨서 이렇게 스마일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곡선 하나, 곡선 끝나는 부분에 바늘 끝 넣어서 또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어요. 계속 연결해서 가볼까요? 저는 8번만 돌리겠습니다.
저는 두개 정도를 이제 더 만들 것 같은데요. 이 불륜 로즈 스티치를 할 때는 특히나 실이 너무 길면 뽑다가 다 엉켜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은 항상 30에서 50cm 사이 넘지 않도록 소분해서 이렇게 바늘에 끼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돌려서 너무 꽉 조이면은 통통한 게 없어지니까 약간 느슨하게 만들어 놓고 바늘을 뽑겠습니다. 저희가 굵은 바늘을 쓰는 것도 이 통통한 거를 살려주려고 바늘도 굵은 바늘을 쓰는 거니까요. 입체 자수할 때는 항상 힘 조절을 하셔서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끝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불륜 로즈를 저는 마무리를 하고요. 옆쪽에 있는 캐스트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안에 들어가는 기법들은 모두 배워보았는데요. 이렇게 평면 자수랑 입체 자수가 같이 있을 때는 평면 자수를 먼저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쁘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